이 연예인들이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생기는 공허함이나 아니면 눌려있던 스트레스라는 것이 마약으로의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럼 본인은 그런 게 없는가? 통상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,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, 저는 그렇지 않고, 공허함이라거나, 스트레스는 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해소하는 방법을 그때그때 찾아야겠죠. 그리고 찾아왔고, 다만, 절대 그게 마약이 돼서는 안 되고, 마약이 아닙니다.